안녕하세요, 박탄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요, 여기 체다 치즈 베이컨 피자, 피자 앱으로 해서 주문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비비큐 황금 올리브, 그리고 양념 반반 선물 받아서 준비해 봤거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사실 다 아마 못 먹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에 동생이 있어서 동생한테 좀 나눠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그럼 시작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불닭 소스도 준비했거든요. 불닭 소스 한번 피자랑 치킨에도 한번 뿌려 볼게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피자부터. 와, 오랜만에 피자 먹는데 진짜 맛있다. 베이컨이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역시 비비큐는 후라이드랑 양념이 짱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그 뱀파이어 치킨인가 그거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3단계를 다른 분들 신상이기도 하고 많이 드셔서.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 먹을 3단계까지 먹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걸 다 매운 거를 참는 분들도 대단하고. 그래서 피자랑 어울릴 만한 조각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황금 올리브랑 양념 그리고 불닭소스랑 같이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불닭소스를. 근데 맛있다.
와. 와,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후라이드 치킨에 불닭, 너무 잘 어울리는데? 피자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맛이 떨어지네, 잠깐만요. 피자에도, 딱, 와, 아, 불닭볶음면이 왜 여러 가지 시리즈를 만드는지 알았어요. 이거 그냥 아무 데나 다잘 어울려. 뭐야, 이거? 마지막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 여기 맨 끝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남겨둘게요. 왜냐면 원래는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식어서 그런지 너무 딱딱해서 계속 씹으면 턱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날개인가요? 뭐지? 왜 작지? 먹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옛날에는 피자랑 뭐 떡볶이 아니면 피자랑 뭐 치킨, 피자랑 아니야 떡볶이랑 치킨 이 중에 피자랑 치킨을 제일 많이 먹지 않았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피자가 너무 비싸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조합이 떡볶이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지금 떡볶이도 좀 비싸지 않나? 근데 이두 조합 맛있어요. 콜라.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사례가 걸려가지고 잘안 넘어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은 나가면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이거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물어보고 그리고 안 먹겠다고 하면 제가 먹고 좀 부족하다고 하면 동생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